안녕하세요, 찰리총입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튜브에 채널 아트 이미지를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요 채널에 있는 요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다 표시하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포토샵을 이용한다든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이미지 편집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아재인 분들은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구글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 또 채널 아트 이미지를 쉽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이후에 내 채널에 가서 접속을 해보면 요 위에 채널 맞춤 설정이란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요 형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요 채널에 들어와서 요 채널 그 맞춤 설정을 해서 보면 요 위에 그 연필 모양의 편집기 모양이 있고요. 여기서 채널 아트 수정을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다 올린다고 여기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추천 채널 아트 크기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기본적으로 2560 곱하기 1440 픽셀이 되어야 하고 최대 파일 크기는 6메가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리는 이미지를 요 크기 또는 요 규격에 맞춰서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제작하는지 여기 보면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이라는 요 설명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설명서는 사실은 이해하고 이해한 그거 기반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도움말에 일단 먼저 가면 이미지 크기 및 파일 가이드라인이라는 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픽셀의 크기는 2560, 1440 픽셀 이미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채널 아트 템플릿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요런 형태의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 아트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요 템플릿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템플릿에서는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박스, 요 부분은 1546 곱하기 423의 그 픽셀 크기로 되어 있고, 여기가 모바일 폰에서 보여주는 영역이고, 요 옆에 있는 요 흐릿한 요 부분은 타블렛 크기에서 보여주는 영역이고, 데스크탑, 이렇게 그 PC에서 보여주는 영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는 여기 있는 요 박스 크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 이미지 안에 보여지는 내용들은 요 박스 크기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이 채널 아트 이미지가 정상적인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채널 아트 템플릿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일단 제공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 이미지는
압축이 돼 있어서 일단 압축을 열고 이 중에 두 개의 이미지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포토샵 파일 포맷으로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이미지 포맷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요 PNG 이미지를 선택해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탭을 하나 열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도구 인슬라이드 도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빔 프레젠테이션을 열거나 아니면 이 브라우저 창에서 그냥 slide.new라고 치면 바로 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도구 가 실행이 됩니다. 우선 요 구글 슬라이드가 실행이 되면 요 규격을 일단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파일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페이지 설정에 보면 이 맞춤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맞춤에서 요 픽셀 크기를 요 채널 아트 만들기 에서 제공하는 그 규격 2560 곱하기 1440 요 규격에 2550 맞나요? 2560 그리고 1440 픽셀로 일단 슬라이드의 페이지 설정을 픽셀 크기로 2500 60 곱하기 1440 픽셀 크기로 맞춘 다음에 빈 슬라이드를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빈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움말에서 다운로드 받은 채널 아트 템플릿 이미지를 불러서 이 슬라이드에다 그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버튼 누르고 이미지에 컴퓨터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 그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이미지는 규격화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뒤에 그 빈페이지 슬라이드에 딱그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이미지, 요 박스 안에는 요 이미지, 요 크기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요 보기에 가서 안내선을 일단 찾아서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요를 요 일단 요 모바일 크기 요 크기의 이미지 맞게끔 위치를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눈금자 안내선의 가로선을 선택을 하면 요두 개의 가로선이 나오고 하나는 하단에 맞추고 위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이렇게 맞추면 요 규격화된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요 안내선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에 있는 이미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배경에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요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 예정인데요. 일단 배경 이미지는 이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미지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스톡 이미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까 그 제 채널에 올라간 이미지의 배경은 여기 스톡 이미지의 스페이스 이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네, 완료를 하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규격 안에 들어오는 이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이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오즈모 포켓 그 모바일 이런 그 카메라 하고 제 사진을 여기다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내가 이미 준비된 요 오즈모 포켓 이미지 웹에서 찾은 요 이미지 포켓을 여기다 크기를 줄여서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이미지는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이미지지만 이 배경에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미지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사실은 이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고 이 그 카메라 이미지만 추출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에는 remove.b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우리 원하는 이미지를 올려서 배경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select photo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왼쪽에는 원본 이미지고 오른쪽에는 요 배경의 이미지가 사라진 순수한 요 이미지만 이렇게 그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오즈모 리무브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슬라이드로 와서 요 이미지를 제거하고 방금 받은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받은 이미지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아까 있던 배경 이미지는 없어지고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요 툴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 돌려놓으면 이런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진 내 얼굴을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내가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용했던 방법대로 요 배경을 제거하는 요 이미지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요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내 얼굴 이미지만 이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My Face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요 슬라이드로 와서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하는 요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춰놓고. 여기들 글씨는, 텍스트는 요 슬라이드에 입력, 요 텍스트 버튼을 누르고, 네, 원하는 위치에 글씨를 아재 글씨가 너무 작죠? 이럴 때는 크기를 최대한 뭐 그리고 글씨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게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글씨는 이제 여기서 뭐 다양한 폰트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선트를 뭐 어디로 하든 데려가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그 채널 아트 규격에 맞춰서 요 박스 안에 원하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이 배경 이미지도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 완료가 되면 제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이미지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이거는 채널 아트 네 채널 아트 이미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튜브에 내 채널로 돌아오면 요 이미지를 한번 지금 수정한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키를 누르고 채널 아트 수정을 클릭을 한 이후에 컴퓨터에서 사진을 선택, 내가 방금 만든 그 사진 이미지 저장하는 이미지 네 요거죠. 채널 아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미 규격 2560 곱하기 1440 픽셀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애플 TV와 같은 TV로 볼 때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모바일에서 볼 때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 핵심이 되는 요 이미지는 데스크탑을 보나 TV를 보나 모바일로 보나 다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런 그 멋있는 나의 채널 아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재들이 또 필요로 하는 좋은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